오늘은 12월 2일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얼마나 의인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지까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악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짜서 의인들을 상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한다? 비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웃는다 그들을. 왜냐?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 악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무너지고 멸망하고 당하고 심판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인들을 지키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악인이었던 사울은 의인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 이깁니까? 의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건들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이에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다. 의인이었던 다윗은 가진 게 없어요. 도망자이니까. 악인이었던 사울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나아. 아무리 적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나은 것 같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적은 소유가 있어도요. 아무리 악인이 많은 걸 가져도 적은 게 낫다. 왠지 아세요? 자,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적인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부함은 의인이 적을 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이 잘 될 수 있어요. 악인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인들,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은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직장 생활에도 승진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적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네가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눈으로 보이는 소유는 적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유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악인은 눈에 보이는 건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건 없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위대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들은 그것 가지고 해결해야 돼. 우리는 가진 소유가 적지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즉 가지고 있는 양은 다르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는 차이가 있어요. 악인이 갖고 있는 건 양은 우리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가치는 형편없는 거야. 우리가 소유한 가치가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요, 위기를 만나면 그거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에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훨씬 위대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은 기름이 타는 것처럼 확 타고 없어진다는 거야. 위기를 만날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환난 날에는요,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는요, 누가 나를 돕느냐가 중요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의인을 도와.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훨씬 난 거다. 악인의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보여도 아무리 있어도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이 쇠잔해지는 것처럼 금방 시든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공급해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물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며 성도의 편이며 여러분들의 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누구의 길을? 의인의 길을.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환란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도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걸직함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의인들은 늘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며 베푸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성실하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평생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